문명의 시간이 쌓여 역사가 되었다. 700여 년 역사를 이어간 제국 백제. 그 문화는 찬란했고 문명은 눈부셨다. 백제의 경우에 중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내재화했어요. 문화적인 교류를 하는 그러한 가장 핵심 국가로서 백제가 활발한 대외 교류로 국격을 높였던 백제. 동아시아 최고의 문화 강국이었다.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은 백제 문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올라 인류의 문화자산이 되었다. 백제인의 꿈과 염원이 서린 그 깊은 울림에 다시 귀 기울여 본다. 충남 공주시. 백제는 이곳 웅진을 두 번째 수도로 삼았다. 지난 9월 국립공주박물관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무령왕릉 발굴 50년 기념식이었다. 뜻깊은 산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이것은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대사건이었습니다. 반세기 전에 무령왕릉 발굴. 당시의 놀라움과 흥분은 지금도 가시지 않고 있다. 3차례에 걸쳐서 추가 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별 기획전도 함께 열렸다. 이 진묘수라는 것 자체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인데 무덤 주인의 영혼을, 죽은 사람의 영혼을 신선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진묘수는 무령왕릉의 것이 유일한데요. 이 뿔은 철로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또 여기 달개는 달려있지 않고요. 무령왕릉 발굴은 한국 고대사를 넘어 동아시아 역사를 뒤흔든 대발견이었다. 무령왕릉 발굴 이전에는 웅진 백제의 실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유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삼국시대 유일하게 피장자를 알 수 있는 무덤의 주인이 밝혀진 고분이 공주 무령왕릉에서 나옴으로써 사실은 그 이전, 그 이후의 모든 백제 유물을 살피는 데 기준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한국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문화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공주 송산리 왕릉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무령왕릉이 있는 곳이다. 지금은 보존을 위해 영구 폐쇄돼 있다. 지난 1971년 여름, 고분 배수로 작업 중 우연히 무령왕릉 입구가 발견되었다. 단 한 번도 도굴된 적 없던 무령왕릉. 출토된 유물만 108종 5,200여 점. 이들 중 12점이 국보로 지정되었다.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다. 출토된 유물 가운데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끈 것이 있었다. 무덤을 지키는 상상 속의 동물 진묘수. 그 앞에서 수습된 유물. 바로 무령왕릉 지석이었다. 돌에 새겨진 52자의 기록. 피장자의 신분과 조성 연대가 정확하게 기록돼 있었다. 무덤의 주인은 무령왕. 무덤 한 장 시기는 525년이었다. 또 하나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이 있었다. 무령왕릉은 전축분, 즉 벽돌 무덤이었다. 돌을 쌓아 석실을 만드는 일반적인 백제 무덤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무덤 입구는 물론 널방의 벽과 천장이 모두 정교한 벽돌로 만들어져 있었다. 갑자기 무령왕릉에서만 벽돌 무덤을 만들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이 사비천도 이후에도 벽돌 무덤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굉장히 유니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령왕릉 출토품 중에서 세상을 놀라게 한 또 다른 유물. 바로 왕과 왕비의 목관이었다. 꽃잎 모양의 철제못에 금판을 씌워 목재를 고정한
무령왕릉 목관. 장식 문양이 돋보이는 견고한 목관이었다. 포천의 어느 공방. 발굴 50주년 기획전시에 선보일 목관을 재현하고 있다. 지금은 마무리 지붕 작업이 한창이다. 그때 연장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지금 현대적인 연장으로도 하기 어려운 이 부분을 어떤 연장을 썼길래 이렇게 디테일하게 했을까? 하부하고 상부층의 지붕의 느낌이 우리가 한옥에서 만드는 그 구조물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지붕을 만들었다는 부분하고 1단, 2단 중앙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목관에 사용된 목재였다. 이들은 한반도에는 자생하지 않는 나무였다. 일본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만 자라는 금송이었다. 고야마끼 금송은 일본에서 최상위층에서만 사용했던 관재입니다. 이러한 금송이 무령왕 그리고 왕비의 관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부여의 능살유고분군의 동하청 그리고 익산의 쌍릉의 대왕릉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즉 백제 왕이 사망을 했을 때 일본이 일본 최고의 관재인 이 금송을 지속적으로 보내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공주 박물관의 보존과학실. 기획전시를 위한 또 다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금동신발 복원 작업이 한창이다. 1500년 전의 유물을 복원하는 과정. 놀라움의 연속이다.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점을 막 점열문을 찍고 타출문을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눈이 참 좋으셨구나. 왕과 왕비의 신발. 육안으로는 쉽게 보이지 않던 문양들이 가득했다. 귀관문이 이렇게 하나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귀관문이 이렇게 다 구획이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앞부분은 투조를 하고 뒷부분은 그런 타출하고 점열문으로만 이렇게 형태를 심은한 거여서 그렇게 바깥판과 바닥판과 내측판 자체도 문양이 다 이렇게 구성이 다르게 돼 있어요. 까다롭고 섬세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무령왕과 왕비의 금동 신발이 복원되었다. 백제 25대 왕, 무령왕. 백제를 문화 강국으로 이끈 제왕이었다. 부소 산성이 우뚝한 충남 부여. 금강은 부여에 이르러 백마강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얻는다. 백제는 웅진에 이어 이곳 사비를 세 번째 도읍지로 정했다. 538년 성황대의 일이었다. 그리고 130여 년의 역사를 남겼다. 부여 시가지 한가운데 절터 하나가 남아있다. 정각은 모두 사라지고 한기에 석탄만 남은 곳. 정림사지다. 정림사지는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일본으로 전파했던 백제 불교 문화의 중심지였다. 해마다 10월 정림사지에서는 수륙대제가 열린다.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하던 당시 억울하게 숨져간 백제인들의 원혼들을 달래는 큰 제사다. 오직
한기에 탓만 남은 정림사지. 오랫동안 사찰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강당은 1994년 고려시대 석불 보호를 위해 지은 최근 건물이다. 정림사라는 명문이 새겨진 고려시대 기화가 발견되면서 정림사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 사찰을 창건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 당시에는 불교적인 그런 것들이 왕권 아래 모이게 하는 결속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 그 내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불교를 왕실에서 지원해서 많이 퍼뜨림으로써 국민들을 결속할 수 있다고 봤을 것입니다. 정림사는 왕궁과 가까운 곳, 일직선 상에 자리 잡고 있다. 사비로 천도한 성왕은 도성 한가운데 정림사를 세웠다. 그리고 불교를 통해 백성들을 결집시키려고 했다. 이 사찰에 백제의 미래를 걸었던 것이다. 사비천도를 단행했던 성왕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곳에 절을 세워서 왕궁과 더불어서 왕궁과 사원, 즉 백제의 사비의 왕궁과 정림사라는 절을 일부러 일정한 이 남북으로 배치함으로 인해서 정치적 중심과 종교적 성소를 일체화하는 그런 의도에서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 정림사야말로 이 사비 시기, 전 시기를 거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원이었을 것이다. 정림사지에 남은 유일한 탑, 국보 제9호. 목탑이 아니라 돌로 쌓은 석탑이다. 이 탑은 목탑에서 석탑으로 변천하기 시작하는 초기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정림사지 석탑의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단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조탑을 본떠 만든 것 같은데 그 목조탑을 돌이라는 재질로 바꿨고요. 그 크기나 어깨석의 너비, 그리고 양 옆에 있는 기둥의 모습들이 마치 5층으로 되어 있는 목탑을 단순화시킨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처음에는 목탑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림사지 5층 석탑. 그 근거는 무엇일까? 정림사지 출토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 정림사지 박물관. 이곳에서 가장 많이 출토된 유물이 있다. 바로 소조상이다. 흙으로 빚은 인물 형상인 소조상, 약 200여 점이 수습되었다. 소형 소조상은 대부분 인물의 머리 부분. 그런데 이들은 중국 북주의 영향으로 밝혀졌다. 머리 없는 인물상. 중국에서도 똑같은 유물이 발견되었다. 북이 영령사에 있던 9층 목탑. 이 목탑의 2층에서 2천여 점의 소조상이 쏟아져 나왔다. 정림사 탑도 목탑이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했다. 낙양에 있는 영령사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탑이 중심이니까 탑 내부에 조소품, 이렇게 토제품으로 이렇게 해서 이 부조, 릴리프로 이렇게 부조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불경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이 장식하는 것이죠. 부의 정림사에서도 그런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림사도 그런 목탑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여 목탑을 세우고 수많은 소조상을 안치했던 정림사. 활발했던 교류사를 증언하고 있다. 교류왕국 백제를 말해주는 또 다른 유물이 있다. 정림사 터에서 다량으로 출토된 도자기다. 이들은 모두 중국 도자기, 교류의 흔적이다. 백제의 불탄 문화는 정림사에 그치지 않았다. 660년,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백제는 멸망했다.
사비성은 밤낮으로 7일 동안 불탔다. 정림사 가람도 이때 사라졌다. 가람이 사라진 자리. 석탄만 홀로 남았다. 그리고 1500여 년을 버텼다. 정림사지 5층 석탑. 문화강국 백제의 목격자였다. 석탑으로 남은 정림사지. 지난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전북 익산의 미륵사지. 백제의 또 다른 꿈이 서린 곳이다. 채비를 갖춘 관리원들이 일과를 준비하고 있다. 오늘 작업은 풀베기. 오늘은 날씨가 시원해서 작업하기가 좀 좋겠네요. 글쎄요. 이들의 작업 현장. 백제의 절터, 미륵사지다. 제가 이쪽에 가볼게요. 저희 그 초등학교 때 소풍을 일로 왔습니다. 근데 뭐 그때는 이제 서탑, 통탑은 없었고 그 자리만 있었고 지금 현재 복원된 저 상태로 무너진 상태로 있었어요. 네. 이런 그 미륵사지에서 일을 한다는 게 대단한 영광입니다. 행복의 극치죠. 네. 행복한 하루가 시작된다. 드넓은 미륵사지. 역시 가람은 사라지고 탑만 남아있다. 기껏 해봐야 100년도 못 사는데 이 인간은 1400년 된 저걸 볼 때는 진짜 이 참 놀랍죠. 네. 동탑과 서탑 두 기의 탑만 남은 미륵사지. 미륵사는 대사찰이었다. 동탑은 지난 1992년 9층으로 복원됐다. 높이 27.8m로 복원된 동탑.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돼 있다. 자, 우리 친구들 잠깐만 다 집중하고. 자, 이게 바로 부처님의 사리를 담았던 그릇 사리고. 여 뒤에 있는 게 바로 기록물이에요. 금대 사리 공흥기라고 하는 기록물인데. 서탑은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바른 시멘트로 간신히 지탱해왔다. 지난 2001년, 해체 수리를 시작했다. 해체 작업 9년째. 마침내 탑의 중심부인 심초석을 들어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심초석 아래에서 놀라운 유물이 발견됐다. 사리호와 사리봉안기였다. 작은 공간이요. 25cm, 25cm, 깊이 26.5cm. 그런 작은 공간에 만 점의 유물이 있었어요. 9,900 몇 점이니까 뭐 만 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여기를 대충 스케치할 거 아닙니까? 유물 수습은 세심하게 진행되었다. 그다음에 CBC 스캔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다 그러네, 연꽃들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유물 수습에 동참했다. 그러니까 연꽃들도 다 그러네. 나는 그런 줄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 이 탑에 사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는 그것은 건축문화재입니다. 탑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서 사리가 있다는 걸 확인하면 매장 문화재예요. 고고학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수습하는 일은 보존과학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환경을 맞추고 전체적으로 손상이 안 가게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조사를 하게 될 때는 미술품에 해당되는 거예요. 들어올립니다. 마녀점에 이르는 미륵사지 서탑 유물. 마침내 백제사를 뒤흔드는 주인공이 등장했다. 금제사리 봉영기. 내용은 더 놀라웠다. 사찰 건립 시기와 주체가 그대로 기록돼 있었다. 639년 사찰은 사택덕 적의 딸 백제왕후가 건립한 것이었다. 여기서 나온 많은 유물들이 백제사의 시대 구분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러한 유물로 됐고 그것은 정확하게 639년을 전후한 시기의 것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고 백제사 연구의 일대 전기를 이룬 그러한 발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리 봉영기와 함께 사리호 등도 출토되었다. 더불어 마녀점의 부장 유물도 함께 발굴되었다. 문화강국 백제의 진면목을 확인하는 대발굴이었다. 대가람이었던 미륵사. 왜 백제왕후는 미륵사를 지었을까? 삼국유사의 창권설화가 전한다. 왕이 왕비와 함께 사찰 방문을 위해 용화산으로 행차했다. 용화산 아래 이르자 연못에서 미륵 삼존이 출현했다. 왕비가 그 자리에 사찰 짓기를 청하자 왕이 허락, 미륵사가 창건되었다. 무왕 때의 일이었다. 미래의 사바 세계에 나타나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륵불. 그 염원을 담아 무왕은 미륵사를 세웠다. 미륵사는 무왕과 백제의 꿈을 담았던 것이다. 20여 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서탑의 해체 수리가 끝났다. 미완의 서탑. 왜 원형 그대로 복원하지 않은 것일까? 복원을 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9층인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 두 번째로는 9층으로 복원했을 경우 부재들이 안 그래도 지금 힘을 많이 받아서 많이 망가져 있는데 또 그것을 그대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국제적인 수리의 원칙에서 벗어난다. 이런 정도의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리의 수준으로 머물고 복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재현된 그래픽. 미륵사지 석탑은 9층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동탑은 9층으로 복원했다. 반면 서탑은 남아있던 그대로 수리 복원하는 데 그쳤다. 목탑 요소가 많은 것으로 평가받는 미륵사지 석탑.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 석탑을 목탑식으로 만드는 사례가 미륵사에서부터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또 여러 지역, 심지어는 신라 통일 후에 신라 지역까지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런 영향을 미쳐서 감은사탑이나 또 여러 나중에는 불국사탑 이렇게 또 통일신라 시대의 여러 탑 고려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미륵사지 석탑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석탑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 아마추어 사진작가의 손길이 분주하다.
불 좀 한번 부숴보지요. 네. 어느 쪽에다 부을까요? 저 위에, 위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퍼질 거예요. 야, 저 위에 지금 이쪽 살짝. 저기 앞에요. 네, 여기 쪽. 이쪽으로 이쪽 여기 앞에. 네, 앞에 거기 더. 물에 비친 탑 사진을 얻으려는 노력이다. 잘 찍어졌네. 아휴, 거리기 좋다. 잘 나왔네. 잘 됐어요? 예예. 야, 이 한 카트 건지기가 쉽지 않아요. 예예, 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는 왜 이렇게 열정을 쏟고 있을까? 또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일부러 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전북 익산시 왕궁리 유적지다. 나중에 사찰이 들어섰지만 이곳은 백제의 또 다른 왕궁이 있던 곳이었다. 왕궁리 유적지는 동서 240m, 남북 490m의 대형 성터다. 유적지는 정확하게 양분되는데 남쪽은 정치공간, 북쪽은 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중국의 영향이었다. 중국의 북조 시대에 있었던 북제라는 나라, 북제라는 나라의 왕궁과 가장 닮아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삽입 왕궁 못 찾았잖아요. 아직 추종 왕궁이잖아요. 한성 시대 왕궁 못 찾았잖아요. 경주 월성 왕궁 찾자고 아직 못 찾았잖아요. 고구려 왕궁 못 찾았어요. 자, 그렇다면 삼국시대의 왕궁에 걸맞는 전모를 보이는 것은 익산 왕궁 유적밖에 없어요. 이곳이 왕궁으로 인정받는 이유. 대형 정전을 중심으로 많은 건물들이 일정한 축선상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다. 중국의 고대 왕궁과 똑같은 구조인 것이다. 익산의 왕궁을 건설한 주인공은 백제의 제30대 왕 무왕이었다. 그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쌍릉이 익산에 있다. 무왕은 왜 익산 왕궁을 건설했을까? 무왕은 아마 방계 출신이었고 특히 어린 시절을 익산에서 유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어떤 이 귀족과의 갈등 속에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성장 기반이었던 익산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왕궁의 유적이나 미륵사지를 익산에 건설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게 이제 정치적인 측면이고요. 관련 기록도 남아있다. 중국의 불교 관련 기록물인 관세음 응험기. 무왕이 지모밀지로 천도했다고 돼 있다. 그때가 639년, 미륵사 창건과 같은 해다. 지모밀지로 천도했다는 것인데 이 지모밀지를 지금 현재 익산의 금마 일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익산은 그런 물적 증거와 또 일본에서 발견된 관세음 응엄기의 그런 기록에 바탕해서 익산의 천도설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익산 왕궁리에서 출토된 수부명 기와 사비왕궁 추정지 기와와 똑같다. 익산 왕궁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실제 천도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 그러나 익산에는 분명히 왕궁이 존재했다. 정치적 포석과 함께 당대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곳이었다. 조선 후기 18세기에 정조 때 만든 수원화성을 생각해보자고요. 수원화성의 경우에는 당시 최고의 기술과 지식이 총집합돼서 만들어진 신도시였는데 그곳이 천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왕궁리 유적도 7세기 백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이 구사된 그 왕궁의 흔적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익산 왕궁의 서북쪽 특별한 유적이 발견되었다. 바로 공방터였다. 왕궁 안에서 공방이 발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실제로 왕궁리 유적을 발굴했을 때 그 안에서 다른 유적과 달리 대규모 공방의 흔적이 관찰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왕궁에서 공방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공방에서 무엇을 생산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사실 왕궁리 유적의 공방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것은 유리 제품이에요. 공방터에서는 유리 제품을 만들던 다양한 도구들이 발견되었다. 집게와 유리 제품 파편들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그리고 유리 도가니까지 발견되었는데 이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유리 도가니는 왕궁리 유적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게 아스카 있게 공방에서도 거의 흡사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양 공방에서 활약했던 그런 장인들의 교류라든가 이동도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익산 왕궁지에는 또 다른 특별한 유적이 있다. 이곳의 정원 유적, 당시의 정원 모습이 일부 복원돼 있다. 아기자기한 기암괴석들이 정원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맑은 물이 흘렀던 백제 정원. 왕이 거닐던 후원은 아름다웠다. 정원 유적지에서 발굴된 다양한 정원석. 그런데 이들 정원석 중에는 중국에서 들여온 것들도 있었다. 남경 근처에는 이 돌 가공하는 유적이 있어요. 요즘 같은 뭐 석재 가공하는 그런 유적인데 그 유적에서 바로 익산에서 나온 것과 꽃 같은 것이 거기서 나왔어요. 중국에서 들여온 정원석. 표면의 문양이 독특한 어린 석이다. 암석으로 된 암계로 되는 것을 이렇게 캐서 암석을 떼내서 그걸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갈 부분을 부각시키고 석회암 성분이 있는 것을 좀 깎아내고 이렇게 가공을 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석순석, 어린석 이렇게 부르는 그것들이 익산 왕궁에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무왕은 새 왕궁의 꿈을 담았다. 더 큰 백제를 위한 원대한 꿈이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 문화의 힘과 자신감이었다. 검소화돼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은 백제 문화. 백제 문화의 진정한 힘이었다. 백제의 경우에 중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내재화했어요. 그리고 그 백제 문화가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 그리고 신라, 가야에도 영향을 줬어요. 백제를 빼고서는 이런 동북아시아의 교류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백제는 이 동북아시아 역사의 무대였다. 그러니까 세계 속에서 한반도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백제가 했던 그 역할, 그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하나의 기시감이 있다 하는 거죠. 700여 년의 백제 역사. 그 문화는 찬란했고 문명은 빛났다. 문명의 시간이 쌓여 탄생한 자부심 높은 백제 문화. 인류의 문화 자산이 되었다.